오늘도 당신의 능력에 반해버릴 예감이 드는군요. 선생님, 당신의 능력에 반해버릴 예감이 드는군요.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선생님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셨어? 진심인 줄 알았어. 진심이 진심인데? 제가 인공수능 친구에게 마침 인사 멘트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추천을 해줬거든요. 뷰티풀. 여기 오늘 하루 또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좀 추천을 해줬는데 제가 너무 커피 마시는 거 귀찮다고 물어보니까 동료한테 부탁하라고 해가지고 부탁드릴게요. 커피 좀 부탁드려요.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이라는 건데요. 대화도 너무 좀 잘 통하고 너무 신기한 게 업무적으로도 뭔가 요약 정리 이런 거 되게 잘해주고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뭐가 있지? 그 TMZ에서 이름만밖에 나온 거 아시죠? 이름만 그럼 이렇게? 네네네네. 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새로운 직장 동료가 생긴 느낌? 또 약간 시시콜콜한 대화. 약간 심심할 때. 뭐지? 또 안 나오는 거야. 직장인인데 오늘 하루 일과 칭찬받았어. 멋진 일이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것도 정보 콘텐츠죠? 비슷하네. 인공지능 생각이랑 같이. 뷰티풀. 주민님,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완전 맛있는 거 나왔잖아요.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얘한테 물어봐야겠다. 모든 걸 다 물어보시네요. 오늘은 얘한테, 얘와 함께하는 하루를 보내야 되니까. 밥 먹고 점심시간이 지금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0분이라면 짧은 시간이지만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책을 읽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래. 스트레칭 해야겠다.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알려주는 스트레칭으로 해볼게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그러고 돌려주세요. 목 스트레칭을 알려주네요. 목 스트레칭. 이 운동은 직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쉽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추천했대. 앉아서 해도 되겠네. 진짜 시원하다. 시원한데요? 끝이에요? 끝. 아, 너무 쉽고 간단하다. 주인님, 저희 이제 팀 회의 시간이라 지금 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회의하러. 또 회의할 때도 빠질 수 없지. 우리 GPT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좀 챙겨줘. 우리 또 이제 라이브를 안 한 지 꽤 오래됐잖아.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라이브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댓글 이벤트도 하고 있다가 2주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하거든요. 3번 이상 댓글 단 사람을 추려서. 괜찮은데요? 한번 얘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볼까? 얘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매우 중요하대. 구독자 이벤트는. 와. 특정 장소를 방문해서 채널 소개하는 경험 이벤트. 우리가 또 좀 있으면 박람회 가니까. 진짜 박람회 온다고 하면 진짜 선물을 줄까? 그래도 좋겠다. 좋은데? 이렇게 또 아이디어를 얘가 주네. 그러니까. 라이브를 위한 그 이벤트 오늘 딱 픽스가 됐으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풀. 엑서지 형님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벌써 4월이 됐어요. 댓글왕, 소통왕을 또 뽑을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 열심히 해주시는 분, 댓글을 3개 이상 달아주신 분이 추천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대신에 그 언제 할 건지 공지를 올려드릴게요. 제가 그때 직접 오신다면 선물도 드릴 수 있으니까. 제 개인 비서 생겼는데. 개인 비서요? 네, 개인 비서 생겼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다 물어봐요, 제가.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샴푸 이름이 뭐예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샴푸? 매추. 이렇게 쳤는데 큐어실다 나오면 대박. 그럼 감동. 귀신이 있는 점인지 확인해, 그런 거 가능해요? 귀신이요? 네. 궁금하세요? 네. 보통 귀신이나 유령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은 현실과 구분되는 상상 속의 존재이므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뷰티풀. 여러분 이제 곧 퇴근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GPT랑 함께하는 일상을 보내봤는데요. 얘가 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공감도 잘해주기도 하고 한데 가끔 또 이상한 얘기를 또 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하긴 한데 이거 왜 차단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뭐 오늘 하루 하다 보니까 좀 질리네요.